기업 상장 호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나오고 있는 소식,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200조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굿머니 세븐의 마지막 코너, 오늘 장 시초가에 공략할 시초가의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할지, 누가 가장 시장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을 매일 아침에 선정해 드립니다. 시가에 매수해서 주간 단위의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를 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요. 주간 수익률을 그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과연 누가 가장 시장을 잘 이해했는지 5명의 출연자들의 종목들 주목해서 봐주시죠. 자, 오늘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면서 업종 확인하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업종 같은 경우 OTT 업종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상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초읽기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전거래은행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OTT 특히나 뭐 웨이브나 이런 쪽을 봤을 때 디즈니 쪽에 대한 그런 컨텐츠가 지금 이제 협업이 종료가 됩니다. 요 달까지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과거 2019년과의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넷플릭스와도 비슷하게 시장 진출할 때 좀 협업을 끊었었던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좀 초읽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OTT에 대한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독주가 지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을 다 합쳐야지 이제 넷플릭스와 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OTT 플랫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이런 OTT 그런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확보에 열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들을 좀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에만 5천억 원을 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20조 원까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네. 뭐 웨이브도 이제 뭐 25년까지 뭐 이제 4천억 원, 5천억 원, 티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OTT 플랫폼들이 한 3천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좀 투자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투자가 올해 많이 집중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 네.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한번 딱 라인이 잡혀버리면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됐을 때 사실 뒤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 선두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넷플릭스를 우리가 많이 보는 이유도 하나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 기타 외에도 또 이제 OTT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게 사업 기간이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붙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황 호황이 단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제작사들의 이런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진출 가능성 소식이 어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그 전날에 상한가를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그렇죠. 예, 이게 뭔가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난희의 주력 종목이라는 앞코너에서 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디즈니 플러스와 또 넷플릭스에 주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뭐 네. 메타버스 때문에라도 이제 콘텐츠는 정말 많이 확보해야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이제 우리가 삶이 좋아지면은 여가 생활로 사실 많이 좀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뭐 지난 테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50만에서 60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앞으로 이런 콘텐츠 우리가 삶을 즐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콘텐츠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OTT 쪽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오늘 이 가운데서 어제 종목 뭐 여러 가지 움직였습니다. IHQ 등등등 움직였는데 시초가의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초록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인데 사실 이제 드라마 제작사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 중에서는 사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당연히 출렁거리면 있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뉴라든지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이런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거의 4배, 5배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전히 이런 주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꿈틀꿈틀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는 후발주자로 네.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소외된 종목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뭐 펜트하우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실 텐데 그거 이제 1, 2, 3편 네. 이제 시즌을 전부 다 이제 외주 제작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초록뱀이 만들었군요. 네, 그리고 예. 결혼 작사 이혼 작가 1, 2편도 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 보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그 드라마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분기에는 외주 제작 네.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외주 제작 특성상 IP까지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 다만 이제 워낙 그 좀 이 수익률, 이 시청률이 좋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협찬이라든지 뭐 PP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다른 외주 제작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을 것이다. 아, 라는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자체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BTS 관련된 종목으로도 계속 꼽혔잖아요. 이 초록뱀이. 네. 그래서 이제 뉴스라는 그 이제 부분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뭐 제작비는 뭐 거의 3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현과 차승원을 주연으로 한 그날 밤 이것도 제작비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기대작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차승원이나 이런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들 보면은 대부분 뭐 좀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기대작들이 있고요. 뭐 BTS는 뭐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뭐 따로 첨언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주 제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자체 제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많은 제작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BTS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이런 각종 OTT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가치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1년 드라마 제작 총수가 7편입니다. 지금 네. 이런 컨텐츠 경쟁이 심화가 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OTT에 얼마나 많이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부산 관련된 LCT 전망대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움직임 어제 5%의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시총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네. 시초가에 공략해서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2,750원 라인까지 일단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단기 목표가로 2,75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라인 돌파되게 되면 이제 3,000원대 충분히 좀 상승 강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가격 라인대에서 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로는 2,750원 정도를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파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215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수혜주로 오늘 초록뱀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2,750원, 손절가 2,215원 선 설정해 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